창피해 주는 거 봐요. 여기는 네. 조정민이라고 네. 앞으로 저 홍진영이 대를 이어, 홍진영이 대를 이어 4세대 인물이야. 4세대 인물이야. 내가 스카트인 가수. 그러니까 내가 얘는 항상 이렇게 챙길 수밖에 없지. 너도 물론 챙기지만 너 안 챙긴다는 게 아니야. 앉아. 네네네. 언니 사실했어? 네, 언니 사실했어. 야, 그래, 이제 하지. 신 대표는 같이 오지, 여기. 아, 대표님 오늘 일이 있으시다고. 난 온다 그랬는데. 그래요? 늦게나 오시겠다, 그러면. 아, 맞다. 선생님,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, 이거 먼저 가시죠. 뭐야? 제가 이런 거 처음 이벤트예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저 정민이에요. 저 선생님 생일 초대받아서 고르고 그러다가 이걸 샀습니다. 선생님, 내일 모레 봬요. 자, 홍진영 씨는 지금 잡채만 넘어가죠. 애써. 예. 내색은 안 하고 먹는 걸로. 이거 아 생일 선물 사는 거 찍은 거야?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고맙다 얘. 아이고 고맙다 얘. 아이고 고마워. 풀어봐 주세요. 아까 진영이가 가져온 거 누구지? 진영이 가져온 거 이건가? 네 선생님. 아 진영이 씨 거부터. 야, 난 사실 궁금하다. 우리 예쁜 후배들이 어떤 생일 선물을 했을까나 너무 궁금해. 어? 근데 사실은 생일 선물이라는 거는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. 꼭 비싸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? 별건 아닌데, 우선 제가 선배님 사이즈를 몰라가지고. 와. 와. 오. 요거부터 봐야지, 요거부터 봐야지. 이게 뭐야 도대체? 이거 영수증, 이거 계산서 영수증 아니야? 쟤도 이상한 애다. 영수증은 왜 놀랐지? 아니 근데 제가 선배님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제가 선배님 제가 그게 아니고요. 이거를 아니 쇼핑을 이거 편지 아니야? 아니 선배님 편지 아니야?